기륭화복을 정하는 풍수지리. 어떤 물건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운수가 트이기도 한다. 그렇기에 집안 인테리어를 할 때도 이 원칙에 따라 배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풍수지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인테리어들을 모아봤다. 현관 정면에 거울을 두는 것. 현관 문을 열면 정면에 바로 거울이 위치한 집들이 많다. 하지만 문 앞에 거울을 두는 건 좋은 기운을 반사시킨다 해서 풍수지리 전문가들이 비추천하는 인테리어다. 사람보다 키가 큰 식물. 식물은 집안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색다른 분위기를 주지만 사람의 키보다 큰 식물은 인간의 길을 누른다고 알려져 좋지 않다. 창과 벽과 바로 붙은 침대. 집안의 평수나 너비 때문에 대부분의 집들은 창과 벽에 바로 침대를 붙여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침대는 인간이 많은 시간을, 돈의 기운이 모이는 곳인데 벽이나 창과 가까우면 기운이 막혀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선 큰 베개를 두는 것이 좋다. 냉장고 싱크대와 마주본 가스레인지. 찬 기운과 마주친 뜨거운 기운이 조화를 깨서 가족 간의 말다툼을 높일 수도 있다. 또한 주방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가장 음기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조화, 화목과 관련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고 나면 즉시 깔끔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식탁은 동쪽에 두면 재물운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탁의 재질은 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가족 간의 화목함을 높인다고 한다.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나면 변기 뚜껑은 닫아놓기. 화장실은 장소의 특성상 안 좋은 기운이 자주 모이는데 뚜껑을 열면 그 기운이 새어나오기 때문이다. 비슷한 위치로 화장실 문도 평소에는 닫아놓는 게 풍수지리상 좋다. 무리마다 음기의 성질을 띠는 장소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추천하지 않는다. 풍수지리 전문가들은 그 반대의 양의 색인 붉은 계통으로 인테리어하기를 추천한다.